네, 지구상 가장 덥고 메마른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폭우에 따른 돌발 홍수가 발생해 여행객 등 약 천여 명이 고립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국립공원 관리청은 성명을 통해 유례 없는 폭우가 상당한 규모의 홍수를 일으켰다며 방문객 500여 명과 직원 500여 명이 공원을 빠져나갈 수 없는 홍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 홍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원을 출입하는 도로가 전면 폐쇄됐습니다. 여행객들과 공원 관리청 직원 소유 차량 60여 대는 진흙더미 등에 파묻혔고 공원 내 호텔과 공원 관리청 사무실이 침수됐습니다. 데스밸리 공원 내 퍼스크 크리크 지역에서는 전날 371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. 이 지역 1년치 강수량의 75%가 단 하루 동안 쏟아진 것입니다. 에이미 와인스 공원 대변인은 이번 폭우는 1988년 4월 15일 기록한 하루 최대 강수량 373mm와 거의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이 데스밸리 지역은 북미 지역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인데요. 특히 폭우가 내린 퍼니스 크리스는 사상 최대 기온인 섭씨 56.7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. 한편 언론은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현상은 대가가 더 많은 수분을 머금고 더 많은 비를 퍼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.